제가 찾아냈던 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다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분석연구소에서 7년씩, 10년씩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머리 싸매가면서 벌써 나이가 논문을 쓴 나이도 안 됐는데 그걸 막 우겨가지고 논문 쓴다고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졸업을 한다. 그 졸업한테 찌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가 정신분석을 공부한 게 저는 영성 지도자로서 먼저 그쪽 공부를 했어요. 스피리추얼 디렉터. 그러다가 정신분석 쪽도 사람을 도우려면 정신분석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주위에 어떤 얘기도 있고 건의도 있고 내가 봐도 스피리추얼 디렉션 가지고 인간을 다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핍박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들먹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걸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넓게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이쪽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도 대학에서는 요즘 이런 공부를 안 해요. 다 인스티튜트에서 하는데 대부분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니까 10년씩 공부를 최소한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10년, 15년씩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자격증을 준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우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람들 직접 돕도록 안내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양성해 가고 교육하고 필요한 교육이 공급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어떻게 보면 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을 해드리고 또 슈퍼비전하고 이러면서 실제 임상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한 게 제가 ICC라는 이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여러 분야의 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전에 와서 공부하신 수녀님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목사님이 한 다섯 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60이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한세 분, 서너 분 돼요. 근데 요새 그 나이하고 상관없이 혹시 봐요? 그래서 이제 발달 이론을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발달 이론에서 옛날에는 발달이라는 게 프로이트가 성심리학적으로 처음에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성기기에서 성기기쯤 가면 이제 인간이 다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동물적인 입장에서 얘기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성장은 평생 지속되는 거다.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그 시기마다 계속해서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요즘 정년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정해놓은 정년이죠. 근데 요즘 60, 70대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분들이 마치 인생에서 은퇴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착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버든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 자기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고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성숙해 가면서 계속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이 들어도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정신분석 쪽에서는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정신분석 하신 분들이 보통 장수하는 분이 많아요. 90세, 99세, 100세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분들은 자기가 돌아가시기 몇년 전까지 거의 환자들을 봐요. 숫자가 적어질 뿐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돌보면서 평생 가니까 환자들이 제자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거의 동료 비슷하게 그렇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과정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적으로 이 세상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건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하다. 그럼 자기 셀프이스템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다 대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니까 이 사회 전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ICC를 시작을 해서 저희 이번에 대전에서 우리 민영호 선생님 우리 남인자 선생님 그리고 정태현 선생님 세 분이 여기서 기초과정 근데 제가 ICC는 기초과정 그 이후의 과정은 내가 디파인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성수에 가는 걸 봐가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줘야 되는데. 근데 기초과정 지금 졸업하신 분이 내가 몇 명이더라? 17, 18명 지금 되는데 그분들이 아까 대부분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 지금 은퇴할 나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초과정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기초과정이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부는 재미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실제 살면서 도움이 되고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 돌볼 힘이 생기고 특히 누구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 가정 안에 힘든 분들 자기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힘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분을 돕기 전에 자기가 도움을 받는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리를 힘든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과정에 자기 스스로 성숙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뉴욕이나 뉴저지 이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앞으로 한국에서는 우리 기치를 우선 대전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대전에 오늘 아주 이번에 의미 깊은 날 기회인데 여기 세 분. 이 기초과정 졸업하지만 지금 순천에 한 분, 그리고 서울에 한 분이 순천에 한 분은 지난 겨울에 기초과정 마치셨고 그리고 서울에 한 분은 이번 봄학기, 여름학기 그때 마치셨고 졸업식 때 그분도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졸업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초과정 이렇게 졸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은 사람들 돌보는 과정 속에서 같이 임상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세를 배우고 그 뒤부터는 조금 더 임상적으로 정교하게 사람들을 돌보는 걸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ICC를 시작을 하고 우리 ICC 정규 과정을 대전에서 시작한 건 지난 겨울에 시작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밭이 원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이니까 이곳에 큰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결혼산 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ICC에서 추구하는 것은 라이프 코칭 하면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라이프 코칭. 그래서 인터넷에 치면 미국도 우편으로 공부하거나 이메일로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3주, 6주면 잘 준다고 하는 데가 무수하게 깔려 있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배우려면 제가 보기에는 정신분석을 공부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어떤 치료 라인이나 깊은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분석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공부하는 건 정신분석을 공부해요. 그렇지만 정신분석만 가지고 저는 사람 돌볼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영성적인 것, spirituality, 영성적인 것과 정신분석적인, 그러니까 human psyche 속에 human psyche와 spirituality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느님 것과 내, 이 세상의 것이 같이 있는데, 근데 이게 같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한쪽만 가지고 사람을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느 한쪽에서 테크니컬이 심리적인 어떤 기법, 머니플레이션을 통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성적으로 충분하게 이분이 돌봄을 받는 상황 하에서 심리적인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돌보는 분들이 정신분석가나 라이프 코치나 상담자 스스로가 어떤 정신분석적인 측면과 영성적인 측면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개설하고 있는 건 사이코 애널리틱 라이프 코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정신분석적 라이프 코치예요. 이건 세상 어디에도 사이코애널리틱 라이프 코치를 가리키는 곳은 우리 ICC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자신도 생기고 내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돼서 이걸 키워나가야 된다.